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가 반독한 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을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언론인 중 최초로 당신의 이메일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기로 했다. 이유는 당신의 남다른 진정성과 열정이 보였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메일 질문 중 몇 가지에 대답하고자 한다. 하나, 자유조선은 처음부터 김씨 일가와 그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고 우리는 평양을 포함하여 활동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근 10년 동안 세계 도처에 거점을 만든 국제적인 범위의 조직이다. 이런 규모와 실력을 가진 우리 조직이어서 김정남 암살 이후 김한솔의 다급한 구원 요청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김한솔 구출은 그의 요청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단행했다. 반북단체 자유조선과의 네. 최초 인터뷰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이게 2019년인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거의 연초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취재진들이 취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선언문 읽고 그 전에 설리마 민방위에서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가상화폐로 모금을 받기 시작하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각도로 자유조선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사실 국내에 계신 탈북민분들 중이라면 제안을 분명히 자유조선 제안을 받거나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돕고 계시는 국내의 다수에게 탈북민분들에게 접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언론이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내가 자유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식자층, 그러니까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접촉을 해보자 해서 무작위로 좀 연락을 드리다가 몇 분 연락이 닿았고 그중에 한 분이 한국을 한번 올 의향이 있다 한번 그때 저희가 만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인은 절대로 내가 자유조선이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내가 좀 안다, 그 사람들을 좀 알고 있다, 관계자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메일도 보내고 뭐 연락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사실 연락이 끊어졌다가 보도가 5월 28일에 나왔을 겁니다. 네. 그때 자유조선의 공식 메일로 입장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공식 메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식 메일로 답변이 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종합된 의견,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왔었던 거고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서 밝혔었던 게 우리는 반 김정은이다. 그러니까 반 북한 단체가 아니라 반 김정은이고 우리가 돈과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김진 선배랑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뒤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탈북민분들 중에서도 해외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추신 분들 에이드리언 홍 같은 사람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자유조선 이 조직이 평양 내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와. 평양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접촉할 때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도 우리 조직원이 있다. 그리고 정식 인터뷰에서는 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우리 네트워크가 단순히 이제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제 북한 내에서도 있다. 어느 정도 세력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